계속되는 해양사고와 인명피해, 그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무엇보다 해양에서의 안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각가지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 유사한 해양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양안전심판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해양안전심판원이 대한민국 해양안전을 책임집니다. 바다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바다 위의 솔로몬,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은 바다에서 선박의 충돌, 좌초 등과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곳으로 본원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4개의 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해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지방 해양안전심판원별 관할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국내외 사건의 조사 및 심판, 국제협력 및 특별조사부 운영,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가 관할 지방 해양안전심판원에 접수되면 사고를 배당받은 담당 조사관은 사건 현장 조사, 증거자료 수집과 동시에 해양사고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면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진행되는 조사는 형사법적인 절차와는 유사하나 그 목적은 다릅니다. 조사관은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징계 및 권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양사고 관련자로 지정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원고의 자격으로 심판에 관여합니다. 그러나 해양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원인이 분명하고 징계나 권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 없이 종결하게 됩니다. 해양안전심판은 전체적으로는 4심제로 운영되며 지방 해양안전심판원에서의 1심, 중앙 해양안전심판원에서의 2심, 고등법원에서의 3심, 대법원에서의 4심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국민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국제해사기구, 국제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 아시아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 등의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뿐만 아니라 해양사고조사 국제워크샵, 양자협력회의, 조사관 국외훈련 및 파견근무 등을 통하여 선진 해양사고조사기법 습득 및 국제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 제기를 위한 일반 조사와는 별도로 IMO 해양사고 조사 코드에 부합하는 조사를 위하여 특별조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드에 따라 관련 국가의 신속한 사고 정보 공유, 공동조사, IMO의 보고서 제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한 해양안전 문화 확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준해양사고 교훈사례 공표와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삽화집으로 만든 나치고 선장의 안전우랑 필살기, 그리고 해양사고 예방교육용 동영상 등의 교육자료 제작과 배포가 좋은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관기관, 단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통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연구를 위한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수산계 대학생과 법학 전문 대학원생들이 참가하는 해양사고 오이심판 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 저변 확대와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해양사고 방지 세미나 개최 지원을 통하여 민간 주도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해양사고 조사 현장에서 재발방지 교육 현장으로 다시 국제협력 현장으로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바다의 수호자 해양안전심판원. 사고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양안전심판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